저는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. 이제까지 미뤄왔던 숙제를 드디어 해결하는 기분 같아서 좀 속 시원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. 담담하게 입대 소감을 미리 전했던 임시완 씨. 그리고 바로 오늘이 임시완 씨의 입대 날이었는데요. 훈련소 근처에는 임시완 씨를 응원하러 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. 슬퍼요. 제가 대신 가고 싶어요. 몸 건강한 게 최고니까 아프지 말고 1년 9개월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완 오빠 잘 다녀오세요. 파이팅! 이런 팬들의 마음을 안 걸까요? 임시완 씨는 입소 전 일찍 도착해서 훈련소 근처에서 팬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 시간을 가졌는데요. 짧은 머리로 카메라 앞에 선 임시완 씨.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. 머리는 언제 자르신 겁니까? 머리 오늘 자르고 왔습니다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은 드디어 미뤄왔던 숙제를 하는 기분이라 홀가분하고요. 네,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머리 깎은 모습 거울에 보니까 어떠셨어요? 아, 저는 근데 그 영화 찍으면서 머리를 깎았던 적이 좀 덜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생소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2010년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돌로 데뷔한 임시완 씨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가수보다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는데요. 내 밥도 잘 먹겠습니다. 형사님들한테도 내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. 지난 5월에는 영화 불안당으로 깐 레드카펫에까지 입성했죠. 최근엔 유나 씨와 사전 제작 드라마 촬영까지 모두 마치며 입대 전 열일 행보를 이어왔습니다. 빡빡한 일정 속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유나는 면회를 올 거예요. 전혀 두렵지가 않고 네,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. 대답하지 마, 괜찮아요. 네, 저는 군대 면회를 꼭 갈 겁니다. 유나 씨의 면회 약속 덕분일까요? 마지막까지 씩씩한 모습으로 떠난 임시완 씨. 동료 연예인분들이 조언 같은 걸 안 해주셨나요? 그냥 잘 다녀오라고 예,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광희도 이제 휴가 나와서 저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잘할 것 같아 너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앞으로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받은 뒤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예정인데요. 앞으로 21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올 임시완 씨. 건강히 군복무 마치시길 바랍니다. 충성!